오늘은 콩나물 무침을 할 텐데, 콩나물의 무침에 가장 중요한 거는 콩나물을 아삭하게 삶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아주 끓는 물에 양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런데, 요 정도면 한 4분 정도 삶아야 될 것 같고, 가정에서는 한 2분 정도 삶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레시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콩나물 무침은 이제 일단 콩나물 물에 삶아야 되니까 물과 콩나물이 있어야 되고, 양념장은 소금, 진간장, 쪽파, 참기름, 참깨. 오늘은 영업용이라 저희는 고춧가루를 좀 넣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춧가루. 만드는 방법은 콩나물을 잘 다듬고 끓는 물에 삶아야 되는데, 소금을 넣고 좀 삶아야 되겠죠. 뚜껑을 열고 센 불에 빨리 삶아서 아삭아삭 삶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쪽파는 좀 썰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콩나물에 데친 콩나물을 이제 삶아서 잘 헹겨서 이제 차게 식힌 뒤에 그걸 무쳐야 되겠죠. 이제 삶아놓은 걸 볼까요? 콩나물. 간장. 파, 참깨, 소금, 뭐 여기 잘 아셨듯이 참기름, 이렇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콩나물은 단백질, 칼슘, 칼륨 등이 많아서 굉장히 좋은 영양식품인데, 특히 콩나물에는 아미노산 일종인 아스파르긴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가 간단히 해서 수치연비에 수치 예방으로 엄청 좋죠. 콩나물은 비타민 C, B 등이 많아서 굉장히 몸에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레시피를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제 무쳐 보겠습니다. 간장 넣고, 뭐 이제 삶아만 넣으면 무치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과정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고춧가루. 참기름, 참깨, 송송 썬 실파, 가볍게 이렇게 묻혀줘야지. 각박히 묻지 말고. 이상은 영업용 콩나물 무침과 일반 레시피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